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생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지아어에 대해서 2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먼저 이게 갑자기 확 끊겨 버렸는데 이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다 날아가서 그 부분만 남겨놓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안녕하세요. 이제 가마를 줘봐. 가마를 좀 줘봐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디디 마드로바. 그 다음에 뭐 이제 택시를 세워달라 그럴 때 가체레. 여기에 세워주세요. 가체레.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 그래서 뭐 타비스 우팔리 아드길리 사드아리 이러면 사실은 너무 이제 긴 용어였으니까 타비스 우팔리 마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타비스 우팔리 마기다 민다. 그러면은 뭐냐? 민다. 민다는 누구를 밀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가 바로 민답니다. 그래서 마기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테이블. 그래서 타비스 우팔리 마기다 민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레스토랑에서 딱 손님을 보고 몇 명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섯 명이다 그러면 사실 조지아어로 다섯 그럼 파이브는 후티라고 합니다. 후티.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탁 손으로 다 보입니다. 여섯 명, 뭐, 일곱 명, 뭐, 두 명.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에 앉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뉴 투 쉐이즈 레바. 그러니까 투 쉐이즈 레바. 그러면 뭘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쉐이즈 레바. 그걸 줄여서 쉐이즈 레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이즈 레바는 그냥 친한 관계일 때는 쉐이즈 레바. 그러면 주겠느냐. 이런 뜻이고, 투 쉐이즈 레바. 이러면 이제 보다 공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뉴 투 쉐이즈 레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분들이 이제 그 조지아에 와서, 조지아의 그 고수. 사실 조지아는 모든 요리에 고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수의 향이 높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고수를 못 먹는 분들이 있어서 고수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고수는 낀지라고 합니다. 낀지 이게 낀지 안 낀지 잘 모르겠다. 낀지 낀지를 넣지 마라. 그러면 낀지 아르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민다. 그러면 내가 원한다 이럴 때 민다. 그러면 아르민다. 그럼 알아 이러면 노라는 뜻이거든요. 아름인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낀지 아름인다. 이러면 나는 고수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문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샐러드. 그럼 이제 이 살라다라 그러거든요. 살라다. 이렇게 이제 요리를 살라다. 뭐 예를 들어서 바베큐 여러 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음식들 사진을 보면서 무슨 음식을 시켜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조지아에서 그럼 꼭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문을 하실 때 낀지 아름인다. 그러면 고수를 넣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음식이 이제 종종 많이 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조지아는 다른 사실 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설탕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에. 그래서 고소한 맛을 내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너트, 그러니까 뭐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걸 갈아서 사용을 하고 설탕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한국처럼 육수를 우러내는 그런 류의 소금은 거의 많이 안 쓰고 그냥 뿌리는 정도의 소금입니다. 근데 이 뿌리는 소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 혀에는 짜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짠 게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는 장기간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 때는 상당히 짜게 보존을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보다도 특히 이 치즈가 짭니다. 그래서 나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소금이 마릴리입니다. 마릴리. 소금은 마릴리. 그래서 조금 그러면 줬다. 이게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죠? 줬다 그러면 조금 뭘 준 게 아니고 민다는 내가 원한다. 줬다 조금 그럼 줬다 마릴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쳐줘라. 그럼 나는 고수를 원하지 않고 소금을 조금만 쳐주세요. 그러면 낀지 아름인다. 줬다 마릴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다가
더 좋은 표현을 쓰려면 투세이질레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낀지 아름인다. 좋다 마릴리 투세이질레바. 이러면 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음식이 우리 많다. 그러면 배가 부르죠. 그래서 음식이 많은 경우에 배부리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와, 배부리. 배불렀다. 그죠? 배불러. 그러니까 배부리 그러면 많다. 조금 그러면 좋다. 근데 나는 소금을 아예 안 넣기를 원한다. 그럼 거기다 우를 붙입니다. 앞에. 우를 붙이게 되면 완전히 빼는 겁니다. 우마를리 이러면 나는 소금을 아예 안 넣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설탕은 사카린이라고 합니다. 사카린. 우리 그 사카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사카린이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를 시킬 때 사카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를 원한다 그랬을 때 아니면 커피를 안 원한다 그러면 원래 우사카린, 그러니까 우사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사카린.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손으로 아름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름인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커피를 시킬 때 사카린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름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그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신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꽐라페리가 이 모든 거라는 뜻이거든요. 꽐라페리 게무리엘리. 게무리엘리가 맛있다. delicious 라는 뜻입니다. 꽐라페리 게무리엘리 있고. 그럼 있고는 과거형입니다. 너의 모든 음식이 아주 맛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와, 꽐라페리 게무리엘리 있고 이렇게 하고 얘기도 하고 정말 맛있었을 경우에는 잘리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리안. 이거는 정말 맛있었다. 대단히 맛있었다. 그래서 꽐라페리 잘리안 게무리엘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너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레스토랑에서는 그 표현보다는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한다 그럼 매는 미죠. 미 엠니 똑같습니다. 엠니인데 영어식 표현 그대로 매라고 있습니다. 미를 매 아름인다. 나는 안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 내가 원한다 매 민다. 그리고 조금만 고수를 넣어주세요. 줬다 낀지 줬다 뭐 줬다 낀지 또는 뭐 낀지 아름인다. 그러면 고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줬다 마릴리 또는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마릴리 아름인다. 근데 이 마릴리 아름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금을 안 원한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마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우마릴리 하게 되면 음식에 너무 간이 안 돼 있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줬다 마릴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는 루디. 예, 루디가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와인은 흡인호. 흐 발음을 잘해야 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가래를 좀 끊어서 흡인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흡인호 와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메뉴 달라고 그랬는데 와인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흡이니스 메뉴 또는 와인 메뉴 이렇게 얘기하시면 와인 리스트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메뉴 쉐이질레바 그러면 이제 일반 메뉴가 오고 와인 메뉴 쉐이질레바 그러면 또 그러면 와인 메뉴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 그럼 배부리. 배부리 그럼 많다. 이렇게 되겠죠. 시장은 바자르라고 합니다. 바자르. 그다음에 기차역. 그러면 사두골리. 기차역은 사두골리. 그리고 기차역 중에서도 티빌리시 센트리. 그러니까 센터. 센터가 센트리거든요. 센트리. 사두골리 센트리. 이렇게 얘기하면 스테이션 스퀘어의 그 중앙역, 티빌리시 중앙역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스. 뭐 이렇게 주문을 할 때 커피 원하냐 이렇게 얘기해 들으면 예스. 이거는 이제 끼호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어로는 디아크 이러면 윗사람한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디아크 이렇게 합니다. 그럼 끼호 디아크 이거는 예스. 너는 알아. 그래서 조지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알아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향후에 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회화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마지막 계산을 할 때 계산서를 달라. 그러니까 조지아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한국처럼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자기 테이블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 앙가르시. 이 앙가르시가 영수증, 그러니까 체크를 갖다 달라. 이 계산서를 갖다 달라 그럴 때 앙가르시 투세이질레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냐 앙가르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물어봅니다. 현금이냐 카드냐? 그러면 현금이다, 캐시 이런 얘기를 나히드, 풀리 이러는데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라티 이러면 바라티라는 게 플라스틱 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얘기하는 걸 바라티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카드를 한다 그럼 바라티 이름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냥 캐시 이렇게 현금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풀리, 이 풀리가 현 돈입니다. 풀리 그냥 풀리, 원래 나기드 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풀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바라티를 하게 되면 바라티 할 때 뭐가 필요하면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그 들고 다니는 카드 긁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터미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미널이. 그러니까 터미널, 버스 터미널처럼 터미널이 영어 명사를 붙여서 터미널이 그러면 바라티 터미널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는 아까 말씀드린 디디마 들어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크함 디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만나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라크함 디스.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이제 까르갓 이까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르갓 이까비. 이건 뭐냐? 너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까르갓 이까비. 너 모든 걸 다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까르갓 이까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냥 까르갓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